자, 오늘 양승태 전 대법관이 모든 혐의에 무죄가 나왔거든요. 맞습니다. 예, 네. 오늘 1심 선고였는데요. 2시에 재판이 시작이 됐는데 아무튼 재판 선고가 결론이 나서 최종적으로 보도가 끝난 시간이 7시 전에 아무튼 그게 다 나온 거예요. 저 이런 재판 처음 봤습니다. 이거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위원장이 석고대죄해서 입장 표명하든지 사법농단을 그러니까. 시작을 했던 사람들이니까 뭐 하든지 예. 뭐 말이 있어야 돼 이거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해서 무죄가 나왔는지 이거 속사정이야 내가 자세히 모르겠지만 예. 이런 저기 누가 기소한 겁니까 이거 뭐.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지금 정부는 특검 때 일을 다 뒤집는 일을 해요. 예. 박근혜 대통령 못 만나서 벌써 몇 번째 그냥 해가지고 자기가 잡아쳐놓은 피의자를 예. 만나서 그냥 그때 일 죄송하다 그래고 예. 그때 특검 때 일 사과했잖아요. 네. 예. 그리고 그래서 지방선거 치른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사면복권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예. 사과까지 해서 특검 때 했던 일을 그런데 계속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이런 현상을 우리가 보고 이것 또 하나의 법치주의가 무너지는 현장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예, 내일 기자들이 이거 질문하는지 전 지켜보겠습니다. 그런데 예, 실제 뭐 법률가 있으니까 너무 잘 아실 것 같아서요. 뭐 물론 재판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다 두루두루 알기는 어려우나 오늘 일단 이 그 1심 선고 이후에 이 보도가 굉장히 늦게까지 이루어지고 보통 2시에 재판 시작돼가지고 결론까지 나오는데 한 1시간도 안 걸리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뭐 심지어 잠깐 휴정을 했다가 또 읽었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렇게 된 건지도 모르겠고 그 과정도 모르겠지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아무튼 뭐 모든 혐의에 대한 무죄 어떻게 보셨는지도 좀 궁금한데 뭐 저희 주제에 없었던 얘기를 갑자기 꺼내셔가지고 일단 여쭙습니다만 어떤 의견을 좀 주시겠습니까? 아직 제가 뭐 상세히 판결문을 본 것은 예, 아닙니다만 예, 예. 그 이후에 상당한 평가가 돼야 될 사안인 것 같고요. 예. 사실 이 사법농단권은 수사할 때부터 이 검찰과 이 법원 사이의 알력 다툼이 있는 상태에서 수사가 됐고 예. 수사가 흐지부지 된 거 아니냐 예. 이런 말도 있었고 예. 법원에서는 또 나름대로 예. 스스로를 처벌할 수는 없기 때문에 예. 예. 이런 약한 판결이 나온 것이 아니냐라는 좀 우려와 지적들이 있었거든요. 예, 참. 네. 재판 아무튼 과정에서 한 300여 차례 했다고 그러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뭐 녹취를 다 들어봐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서 그걸 다 들어본 걸로 알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5년간 재판 과정이 길어졌고 심지어 그걸 재판 지연 전술이라고 평가하는 분들도 더러 계시더라고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다음 정권에 이제 1심 선고를 받으려고 이렇게 지연 전술을 폈다. 그런데 어찌됐든 결론적으로 무리한 기소였고 그래서 올 무죄, 아무튼 모든 혐의에 대해서 무죄가 나온 것이다. 이거를 뭐 강제징용뿐만 아니라 여러 혐의들이 다 얽혀져 있어서 저도 사실 오늘 이 저기 선고 내용 보고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이걸 사실 오늘 다뤄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긴 했는데 아니 앞으로 다룰 날이 많을 겁니다. 예. 재밌네요. 남용할 직권이 없다. 예. 예. 그러면 권한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놈의 권한은 세상에 누가 가지고 있고 누가 책임을 지는 겁니까? 예. 직권 남용에 대한 부분이었고요.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주제는 저희가 시간을 내서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